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지난주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명품 가방 영상에서 김건희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남북 문제 제가 좀 나설 생각이에요. 저는 그 남북 문제 제가 좀 나설 생각이에요. 윤석열 정부가 혹은 대통령이 혹은 남편이 남북 문제에 나설 것이다 가 아니라 김건희 씨는 자신의 지위와 권한으로 직접 할 수 없는 일을 자신이 하겠다는 말을 곧잘 합니다. 임기 내 개식용을 종식시킨다는 발언도 그렇죠. 본인이 관련 법안을 발의할 지위에 있지 않은데. 그런데 명품 가방을 받으며 남북 문제에 자신이 나설 거라는 김건희 씨가 만약 다른 선물도 받았다면 그때는 다른 민원에 대해 다른 약속을 안 했을까요? 그리고 그중에 실현된 것은 없을까?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수사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명품 가방 받으면서 남북 문제에 내가 나설 거다. 네. 이거는 아마도 그 발언의 상대가 통일운동하는 재미교포 목사님이어서 네. 목사님이 남북관계 신경 써달라고 하니까 내가 나설 거야. 응? 이렇게 들리거든요. 저한테는. 아, 그 문제 내가 나설 거예요. 이렇게 들리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말은 보통 공직자 부인이 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부인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본인은 공직자가 아니에요. 공적인 권한이 1도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직자 부인도 이렇게는 말 안 해요. 그 내가 할게요 라고. 그런데 용산 이사 갔을 때 초기에 2층하고 6층을 대통령실과 부인이 쓴 방으로 공용으로 쓰겠다라는 말을 들었을 그 순간부터 제가 공동정권인가 라고 해왔었는데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는 남편 권한하고 자신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일 사이에 구분이 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예견된 일이었지 않을까요? 대선 과정에서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록에 보면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내가 뭐 이런 말이 자주 등장하죠.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 근데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최 목사의 경우는 남북 문제니까 본인이 뭘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최 목사가 자기 시간을 끝내고 나갈 때 밖에 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쇼핑백을 들고. 예, 예. 그러면 그분들은 또 그분들의 분야에서 그 앉아있던 분들 자신들만의 어떤 민원 통일운동하는 분이 남북 문제 이것도 민원이죠. 성격은 남북문제 성격 써달라고. 그분들만의 분야에서 그분들만의 민원 이것 좀 해달라고 혹은 이걸 좀 잘해주십시오. 혹은 뭐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인사를 했음직한데 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또 뭐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 안 될 일입니다. 왜 날 찾아왔어요. 그럴 거면 안 만났겠죠. 그러면 뭐라도 립서비스라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더 나아가서 만약에 다른 또 민원 중에 자신이 들어줄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걸 또 해준 건 없을까? 이런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거죠. 이런 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수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실정부 위반이 되는 심각한 사안으로 연결되거든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청탁금지, 뇌물. 수사를 할까요? 해야죠.